그림판으로 프사 만드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글씨를 쓰실 때는 그림판에서 그림판은 여기 검색을 하셔도 되죠. 그림판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글씨 쓰실 때는 대문자 A 텍스트를 입력하는 툴입니다. 넣고 입력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산불이 탄력이 붙으면 도깨비처럼 날아가 버린다고요. 도깨비처럼 날아가 도깨비불이라 이렇게 불린다고 하죠. 예. 도깨비가 된 코로나 조심조심. 이런 식으로 이제 대문자 A를 써서 글씨를 쓰고 지금 부사가 너무 큰가요? 그 다음에 이제 잘라야죠. 싹싹 네모나게 이렇게 하고 자르기 누릅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배경색을 넣으려면 여기서 이제 어떤 색이 좋을까요? 이렇게 연두색 좋습니다. 연두색을 페인트 통 요걸 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 이응 안에 이렇게 있는 그 숫자 속에는 이렇게 배경색이 들어가질 않네요. 자,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일단 배경색부터 만들고 어떤 것이 좋을까요? 코로나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분홍색이 나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색을 집어넣었습니다. 너무 진한 감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으면 이 정도 되나요? 네, 이 정도 되면 될것 같네. 똑같네. 여기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 A를 클릭하고 글자를 아까 복사에 넣었는데 여기 글자가 보이네요. 산불이 조금 보였습니다. 산불이 탄력이 붙으면 날아가 버린다지요. 조금 이동해 보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해서 사각형 모양으로 선택을 해서 자르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 상태에서 사파를 하나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구글에 가서 코로나 글쎄요, 뭐가 좋을까요? 여기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 이런 뜻이니까 만들어뒀던 디스턴싱 거리두기 요거를 이용을 타이포 사전에 이미 다 올려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디스턴싱 요거 있죠? 디스턴싱 요거를 이미지 복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되네요. 아유, 좋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거리를 두자 이런 뜻이니까 코로나 조심조심하자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저장을 이런 거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